원격 소방 로봇 마규로스 에어코 TAF-35입니다. 마규로스 에어코 TAF-35는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대신해 현장에 투입, 화재를 진압하는 원격 소방 로봇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화재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펼치는 소방관들의 부상이나 순직하시는 소식을 가끔 듣게 되죠. 소방차량 전문업체로 알려진 150년 전통의 마기로스에서는 이 소방요원들 대신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로봇 마기로스 에어코 TAF-35를 선보였습니다. 소방로봇이 가져야 할 요건 중 강력한 진화 능력도 필수이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화재 현장에서 강력한 이동 능력 또한 관건일 것입니다. 이 마기로스 에어코 TAF-35는 어떠한 지형이나 노면 상황에 상관없이 전차처럼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궤도 바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면에 불도저 블레이저가 탑재되어 파괴된 장애물을 제거하며 전진할 수 있고 여기에 소방관들은 안전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최대 500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화작업은 폼과 물 두 가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65마력의 모터를 통해 풀제트 방식으로는 분당 최대 3,500리터의 물을 80m의 범위에서 뿌려댈 수 있고 스프레이제트 방식으로는 1,500리터의 물을 60m까지 분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 최대 7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한 원격 소방로봇 마기로스 에어코 TAF-35는 무엇보다 소방대원들의 희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원격 소방로봇 마기로스 에어코 TAF-35였습니다.